오늘 아침에는 우리 삼식님의 밥상 밥이에요. 아침에는 우리 모녀는 아침을 안 먹어요. 근데 우리 남편은 꼭 아침을 챙겨야 돼요. 요 생선전하고 또 이제 이 귀리밥에다가 또 닭고기 미역국을 끓이고 연기가 풀풀 나죠. 그리고 이제 봄동 김치에다가 아침상 차렸어요. 아주 막 먹음직스러워요. 밥맛 없을 때는 생선전에다가 간장 찍어서 밥 먹으면 최고죠. 우리 친정 아버지께서는 항시 명절이나 제사 아니래도 생선전을 자주 드시고 그랬어요. 샐러드가 있는데 안 넣었나요? 샐러드도 어제 샐러드를 해놓고라 안 좋네요. 맛있는 아침 식사가